장두천 씨가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중앙도심광장에 설치했습니다. 1월 3일까지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12월 18일 두드림 장애인 학교가 2020년에 마무리하며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동두천 시 주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월 3일까지 동두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도심광장에 새로 선별검사소가 설치됐으니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불안하다면 모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는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중앙도심광장에 설치하고 1월 3일까지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동두천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와 더불어 일상 속 주변인을 통한 감염 사례 발생 및 무증상으로 인한 조용한 전파 등이 지속되는 만큼 신속한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도심광장에 새로 설치된 선별검사소는 코로나19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동두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등 휴일 없이 내년 1월 3일까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20일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20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59명으로 일평균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저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마치며 두드림 장애인 학교가 종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새로 이전한 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 두드림 장애인 학교는 지난 18일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업식을 열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두드림 장애인 학교는 지난 8월 3일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해 보산역 1층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두드림 장애인 학교는 오늘 종업식을 맞이하지만 계속 진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더 노력들을 많이 할 거고요. 정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애인 학교가 이름을 거듭낼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어렵게 개최된 이번 종업식에서 학교는 최용덕 시장에게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 제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앞서 알려드린 소식대로 동두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불안하다면 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방문이나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